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이 현대차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만 상반기 기준으로 주가가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이런 강세를 보이니까 기아차 역시나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25%가 넘는 주가의 상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를 강력하게 이끈 건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3조 원이 넘는 매물을 담아냈고요.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에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주가의 흐름, 이러한 흐름이라면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주주 환원율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호재 내용에 단연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인도 시장 IPO일 텐데요. 아무래도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소식에 정말 우리 주가가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서 수혜주 찾기에 정말 혈안이 오른 상황이었는데 가장 큰 수혜주는 단연 현대차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으로는 인도 시장 안에서 4분기 상장이 예상이 됩니다. 22억 달러에서 28억 달러가량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도법인 매출로 현대차에 3조 원 안팎의 현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왜 인도 시장이어야 하는지 지금 인도 시장의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대국으로서 시장 자체의 성장성도 시장 자체 규모도 상당한 상황인데 자동차 시장의 규모도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서 큰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그 속도도 정말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 22.4%로 정말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풍부한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도의 특징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정말 소수의 차량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조 원가를 낮춘 그리고 수익성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아주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 자체적으로 관세 장벽을 좀 탄탄하게 해놓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관세 장벽 때문에 신차 보호 그리고 부품에도 정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된 제품들에는 너무 비싼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지 공급망 구축이 필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는 시장 안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법인을 내놓듯이 현지 공급망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도가 중국 제조사의 진입을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좀 견제한다 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또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반사 수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장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함께 살펴보자 하는 섹터는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주요 부품사 가운데서 인도 법인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화신이 18%, 서현이와 16%, 성우하이텍 13%, SL 11%로 현대차의 인도 법인과 함께 좀 강력한 힘을 보일 자동차 부품주여서 이러한 종목들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투의 김덕호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국콜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7% 가깝게 급등세, 7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오늘 핫한 이유가 아마 아마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반짝 상승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시장이 사실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이전에도 제가 K뷰티 쪽 계속 주목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한국콜마라는 기업은 결국 이제 화장품 완제품보다는 우리가 원료 쪽 이쪽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삼성동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K뷰티 컨퍼런스 셀러데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마존과 함께 지금 이렇게
등판을 해서 이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한국 콜마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발표를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초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오늘 이제 6%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쉽게 이제 주가를 좀 더 탄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도 뭐 볼린저 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단선에서 지금 거의 거래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벤트에 좀 이벤트 가능성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주목을 했을 때는 올해 한국콜마 같은 원료 기업들도 충분히 주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재밌는 분을 한 분이 이제 또 영입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이제 콜마라는 이 글로벌 상표권을 인수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미 기술 영업센터를 또 설립을 했고 지금 현재 미국의 북미에 이 공장을 또 이제 신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번 이제 아마존과의 협력 관계 부분도 좀 부각이 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주가 움직임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이군요. 13일에 이제 글로벌 영업 총괄로 이제 필리 워너리라는 분을 이제 좀 영입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인터코스에서 이제 최고 경자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업계에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ST 로더라든가 뭐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셨던 꽤 베테랑의 역량을 좀 가지고 계시던 분인데 이분을 영입을 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이 북미 기술 영업센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돼 있다 보니까 차후 이제 한국 콜마가 가져올 수 있는 ODM 시장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도 이제 뭐 한국 콜마가 북미 법인 매출이 한 160억 정도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좀 소폭 하락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우려는 오히려 2분기 신규 고객사 영입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콜마 그러니까 오늘 장 중에서는 조금 손바뀜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는 한국의 TSMC라고 불리더라고요. 거의 뭐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는 화장품 업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손바뀜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그때 주가가 괜찮을 테니 그때 접근해보자.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반짝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기업은 참 좋은 기업일 텐데 결국에는 주가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인데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고요.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좀 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3% 가깝게 하락세 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이 기업을 마켓 무버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예, 상승과 하락을 좀 크게 보여준 것도 있기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가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어느 정도는 이러한 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뭐 변동성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시점도 지금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이로닉 그러니까 전일 이제 RF 마이크로니트 기반의 이제 범용 전기 수술 의료기기에 대해서 미국의 FDA 승인 소식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내용들을 보면은 고주파 에너지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의료기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뭐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결국은 의료기기 쪽에 대한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신경을 쓰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기존의 핸드피스 네 종류에 좀 더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뭐 제품이나 그런 건 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해외 쪽에서 이미 좀 호응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용기기 쪽을 많이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M&A 가능성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이시스 메디컬의 경우에는 이제 공개 매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전일 때는 그 클래시스가 이루다의 흡수 합병 결정을 좀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클래시스가 이루다의 좀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흡수 합병 쪽에 대해서는 원래 좀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M&A 분위기 쪽에서 굉장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미용기기나 의료기기 쪽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 M&A나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은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엑시트할 수 있는 물량들도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의료기기든 미용기기든 그쪽에서 그 일반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VC를 통해서 투자를 좀 많이 받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엑시트하는 시점에 따라 굉장히 좀 주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제 전환청구권 행사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게 된다 한다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주가가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하면은 언제든지 그 청구권 행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로닉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M&A 가능성이나 이거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이슈 때문에 탄력을 좀 붙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현 시점에 대해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전략을 통해서 일부 좀 수익 구간을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신 다음에 추가 상승에 따른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할까요?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뭐 적은 비중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2월 달에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러한 그 형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마켓무버에서 이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 반조미 소장님의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역시나 말씀처럼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주가적으로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기업도 어제 상한가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25% 이상 하락세 데브시스터즈입니다. 56,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56,20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작 출시에 대한 뭐 호재 소멸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걸까요? 사실 이제 데브시스터즈가 어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뭐 미국 그리고 캐나다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앱 시장에서 1위로 지금 등극을 할 만큼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의 탑이 기존의 쿠키런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같이 할 수 있는 뭐 공동 협업 게임으로 이제 바꿔보자. 그러니까 쿠키런이 옛날에는 그냥 내가 캐릭터 하나 모아가면서 그냥 내가 혼자 깨는 그렇죠. 그런 재미에서 좀 제한적이었는데 협동 게임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상당 부분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은 좀 미처 예상은 하지는 못했었는데 올해 한 6만 5천 원 선 정도까지 조정은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좀 과잉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게임주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꽤나 지금 선전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나마 IP 부분을 좀 강화를 했었던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뭐 뿌리스튜디오 사태 이후부터는 사실상 팬덤을 좀 많이 잃으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었고 LG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작 기대감들은 계속 나왔었는데 또 다시 한번 과금 유도형 결제 게임들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팬덤을 많이 잃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도 어제 이제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게임 시장 자체가 아직 매기가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데브시스터즈가 그래도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즉 그러니까 IP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신작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굿즈까지도 출시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기업의 평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절하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이평 기준으로 좀 그러니까요.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단기간에서의 조정은 여기서도 한 추가적으로 한 2-3천 정도 좀 하향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내가 게임을 잘 모른다. 뭐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게임주라고 하면은 뭐 NC소프트, 뭐 넷마블, 넥슨, 그러니까 3M 기준밖에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차라리 데브시스터가 그래도 조금 양호한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자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매출 규모가 주말 지나고 나면은 더 이제 그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던데. 일단 뭐 지금까지 이 모험의 탑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이제 사전 이제 CBT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 크로즈 베타에 진행하셨던 분들의 답변도 95% 가까이가 이제 다 긍정적이다. 이거 그래요? 기대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구글 플레이 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26일 날 런칭인데. 다 이제 거기에 댓글들이 25일까지 댓글들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불만이 있었다면 26일 날 이거 잘못 만들었다. 욕이 엄청 달릴 건데 이 내용이 아직 없는 걸로 봐서는 이미 이제 크로즈 테스트 재밌게 하고 있다. 했던 분들이 이거 기대된다 하고 다 댓글 넣으셨던 분들이 다 그냥 그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데브시스터즈 입장에서는 뭐 실적 부담은 조금 더 덜어질 수 있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이 모험의 탑을 만들었던 이 하브 스튜디오 그러니까 여기 관계자들도 지금 이번에 새로운 IP를 도전을 해서 이번에는 서브컬처, 그러니까 수집형 RPG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뭐 그러니까 과금 유도형 게임 자체에 대해서 뭐 사실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가장 빠르게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죠. 보니까 이 모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데브시스터즈에서도 이제 신작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구상 단계에 있고 이번에 이제 UI UX 부분에서 이제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작 기대감은
내년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하시되 일단 쿠키런의 모험탑을 기반으로 이번 2분기 때 실적에 3분기 실적이 반영된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키런이 일단은 흥행에 성공을 한 듯한데 아직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에서 25% 넘게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주가 변동성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